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탈당을 권유한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결정을 놓고 당내에서 아주 갈등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홍준표 대표가 연세대학교 강의에서 친박계 의원들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아니 저, 아니 저, 큰 수입니다. 대수입니다. 박근혜 친박계가 무슨 이념이 국회의원 하고 하기 위해서 박근혜 친박자랑 붙던 것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탄핵 때 지리밀러라. 그래서 박근혜하고 그 국정 실패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을 정치적 책임을 물어서 나가시라고 한 것은 꼼수가 아니고 큰 수입니다. 자, 홍준표 대표, 이 꼼수, 대수, 뭐 이렇게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을 쓰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치맛자락을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다고요? 아주 모욕적인 표현이죠. 네. 국회의원들은 나름의 다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네. 그 사람들은 뭐 딴 거 필요 없고 국회의원을 한번 해보겠다는 것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치맛자락을 바탕에 의지했다. 뭐 네.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는 아까 지금 나오고 있지만 어저께 연세대 사회학과에서 깜짝 강연을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학생들과 일문일답 형식으로 강의가 진행됐는데 네. 학생들이 아주 신랄한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네. 꼼수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까 같이 그런 대답을 한 겁니다. 자, 홍준표 대표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걸 보면 지금 친박계를 일단은 탈당시키려는 그 의지가 굉장히 분명한 것 같아요. 그 의지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다시 살아나서 네. 보수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친박계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탈당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이 당내에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친박계 의원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 탈당을 거부하고 있죠. 네. 특히나 지금 친박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청원, 최경환 네. 의원들에 대해서 탈당 권유를 하겠다고 했지만 네. 최경환 의원은 지금 뭐 거부를 하고 그에 네. 대해서 맞서는 네. 오히려 홍준표 대표를 향해서 당신도 박근혜 전 대통령 팔아서 정치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탈당하라는 것이 말이 되냐 이래서 네. 지금 한참 붙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관성 변호사님 네. 지금 최경환 의원 입장에서는 이 욕먹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당신도 정치적인 폐류나 아니냐 폐류나가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네요. 저 말이 이제 정치 폐류는 굉장히 극단적인 용어지만 네. 그래도 홍준표 대표가 대선 때 오고 또 자유한국당 당대표 나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굉장히 이용한 거 맞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어떤 당대표나 대통령 후보에서 당선이 되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것은 수단이 될 수 있을지언정 목표는 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단에 의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 보수 대통합이랄지 아니면 이제 특히 바른정당이 다시 자유한국당과 합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명분을 주여하고 더군다나 내년에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방선거에 있어서 승리를 해야 하면 불가피하게 저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하. 결국 당 내에서도 친박 청산이라는 걸 해야만이 당이 살아날 수 있고 보수 통합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불가피하게 이제 저 선택을 하면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가 그거죠. 당 대표와 당의 당심이 서청원, 최경환 친박계들 나가라는 건데 네. 나갈 수 있느냐 이거죠. 당에서 윤리를 열어서 출당 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탈당 조치가 됩니다. 네. 말 그대로 자유한국당을 떠나게 만들 수 있죠. 그렇지만 네. 현역 의원인 최경환, 서청원 의원 등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네. 당규에 소속 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아하. 있어야지 탈당을 강제로 탈당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7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네. 많은 친박 의원들이 그렇죠. 아직 있기 있죠. 때문에 현실적으로 네. 그분들을 또 쫓아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 최경환 의원이 처음부터 이렇게 강하게 반항한 거거나 반발한 건 아니었다면서요? 예. 원래는 읍소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1심 판결 내릴 때까지 네. 기다려달라. 그리고 저 읍소를 홍준표 대표가 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그렇게 얘기했죠. 처음에는 네. 바로 출당을 시키려고 하다가 저 이제 친박들이 워낙 반대를 하니까 그걸 절충안을 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 홍준표 대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10월 중순 이후에 1심 판결이 나온 뒤에 그 판결을 보고
출당을 시키겠다라고 결정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최경환 의원은 저 얘기를 한 것은 친박의 대표로서 얘기를 한 거고 네.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도 당내에서 어쨌든 친박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밀어붙였을 때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네. 저 읍소를 일정 부분 수용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친박계 의원들은요 지금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홍준표 대표가 당을 나가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김태훈 의원의 최근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친박 의원들의 목소리들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짧게 들어보시죠. 혁신위에서 박근혜 대통령 탈당 권유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의원들의 탈당 권유를 발표한다고 해서 이런 문제를 일단 중지를 시키고 시기와 그런 절차적인 그런 문제를 다시 논의를 좀 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하는 와중에 서로 간에 언성이 좀 높았다. 누가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더라도 누가 박근혜 대통령을 헐뜯더라도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 운명을 다시 합니다. 국무회의 할 때 그런 호소하시면서요. 할 때 제가 진짜 조마조마합니다. 혹시 저러다 우실까봐.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힘과 기회를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친박계 의원들의 얼굴들을 한번 저희가 오랜만에 한번 대표적인 인물들을 한번 봤는데 자, 저 친박계를 대표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모여서 집단 행동을 할 가능성 시기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조금 이른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앞으로도 어려울 겁니다. 아, 그래요? 정치에서 어떤 집단행동, 새로운 당을 만들거나 그룹을 만들려면 권력을 가졌거나 네. 아니면 강력한 지지가 있는 지지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저 친박 의원들 누구도 대중적 지지가 있는 정치, 구심점을 역할할 수 있는 정치인은 없고요. 네. 물론 야당의 대물로서 권력까지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네. 저들을 중심으로 다시 모이긴 상당히 어려울 거고 앞으로 지방선거, 총선 직전에나 가야 어떤 새로운 정계 개편 이런 것들이 다시 시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We'll be right back.